본격 나이프토크 채널 나이프토크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도와주실 컬스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나이프토크의 다섯 번째 시간, 네 번째 시간인가요? 다섯 번째 시간이죠?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아, 네. 아, 벌써 이제 나이프토크가 다섯 번째 시간이 왔습니다. 최근에 조금 이제 저희 촬영 감독님이 조금 몸이 불편하셔가지고 좀 잠깐 촬영이 좀 부서지긴 했는데 하여튼 그래도 나이프토크 또 기다리시는 또 저희 팬들이 많기 때문에 또 꾸준히 또 열심히 노력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일상에서는 많이 쓰질 없겠지만은 꼭 나이프가 필요한 분야가 또 있죠. 또 구조용 레스큐 나이프에 대한 특집을 준비를 했습니다. 편집님, 뭐 레스큐 나이프가 뭐 시중에도 많이 판매하고 있고 또 뭐 소방대라던가 뭐 국내 분들도 많이 어떻게 뭐 구입을 하는 현실이 좀 있나요? 네. 웬만한 브랜드에서는 다 구조용 나이프, 또 레스큐 나이프 한 개씩 또 몇 개씩 제품을 내놓고 있는 거고요. 국내에서도 뭐 구조대원들이라든가 또 산악 등반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이 많이 구입하시는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단체 구입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렇게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은데 기본적으로 뭐 또 그분들이 그 쓰시는 또 뭐 공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 때문에 나이프 자체 하나로는 좀 어떤 의미가 좀 적지 않다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 사고 현장은 뭐 일반적으로 아웃도어나 뭐 이런 쪽과 다르게 되게 정신이 없고 되게 혼란스러운 그 상태에서 빨리 나이프라든가 공구를 이용해야 되는 그런 특수한 상황이 있는데 그런 점 때문에 이렇게 레스큐 나이프가 가지고 있어야 할 특징 한 가지가 그 어두운데 아니면 혼란스러운 데서 빨리 도구를 분실하지 않고 빨리 찾아서 그 빠른 이제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그 작업을 해야 하는 그런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준비한 레스큐 나이프들을 몇 개 준비했는데 그럼 보시는 것처럼 되게 컬러들이 아주 좀 이제 주황색, 뭐 노란색, 그다음에 뭐 이게 또 이렇게 화려한 색깔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라면 일단 물론 식별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네. 여러 가지 그 기자재들이 있는 가운데서 신속하게 하나를 집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이 눈에 확 띄는 색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황색과 노란색 이런 계통이 많이 쓰여지는 편입니다. 네. 그럼 오늘 준비한 게 브랜드별 레스큐 나이프 몇 가지 소개해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폴더 나이프의 명가인 벤치메이드에서 나온 트레이지 폴더 나이프입니다. 트레이지 레스큐 폴더 나이프인데 이 나이프는 먼저 이제 색깔부터가 아주 고신성의 주황색의 바디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한 손으로 열 수 있는 한 손으로 열어서 이제 보면은 특이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서레이션 기능이 있고 이렇게 구조를 할 때 이게 구조자가 이게 잘못해서 나이프에 찔리거나 다치지 않게 앞쪽으로 이렇게 좀 뭉툭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이제 안전하게 구조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또 한 가지 재밌는 게 어떻게 보면 나이프보다 더 빠르게 구조할 수 있는 한 가지 도구가 뭐냐면은 이렇게 훅이 있습니다. 이제 훅이 있어서 훅으로 이렇게 더 빨로 벨트를 끊을 수 있는 이런 그 기능이 추가되어 있죠. 보시면은 이제 또 한 가지가 또 이 끝에를 보시면은 글라스 브레이커 기능이 있어서 유리창을 깨고 이제 자동차에 진입한다던가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깨고 뭐 이게 비틀어 열을 뜨던가 이렇게 끊는 그런 기능도 있고 이제 들어서 이렇게 후크로 벨트를 끊고 구조할 수 있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좀 다양한 기능을 가진 어떻게 복합적 기능을 가진 레스큐 나이프라고 할 수 있죠. 기본적으로 이 모델은 기존의 모델에 그 레스큐 기능을 이제 추가한 제품으로서 기본 기존 모델이 갖고 있는 그 폴더로스의 우수함에 그 몇 가지 부가적인 기능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린 이런 그 나이프의 그 팁 형태인데 이거는 그래도 완전히 앞에가 뭐 뭉툭한 편은 아니고 어느 정도 뾰족한 합니다만 그 팁 부분이 아주 예리하게 뾰족한 것 좀 피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죠. 일단 피 구조자가 어떤 끈에 묶여 있다거나 어떤 끼어 있을 때 그 줄 같은 거나 벨트를 자르기 위해서 칼을 집어넣어서 피 구조가 다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들 수 있으면 구조형 나이프들은 끝부분이 뭉툭하거나 아예 갈고리처럼 된 형태가 있습니다. 요거는 그거보다는 나이프에 가까운 형태로서 일반 나이프의 어떤 도구로서의 기능도 함께 갖고 치는 거로 봐야겠죠. 자, 이 중에서 그럼 이제 다른 모델 중에 하나는 또 거버의 이지아웃 레스큐 모델인데, 이 나이프는 거버의 또 대표적인 원핸드 폴드 나이프인 이지아웃의 이제 또 고신성 노란색 핸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앞이 좀 뭉툭하고요, 다치지 않게. 그리고 풀서레이션 이렇게 칼날을 사용해서 신속한 그런 구조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폴더 나이프입니다. 이것도 뭐 아웃도어용으로 워낙 대표적인 또 폴더 나이프잖아요. 그렇죠. 이지아웃은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그 걸작 나이프 쯤은 아니어도 베스트 나이프에 들 정도로 유명한 제품이고, 특히 요즘 한창 그 주목의 대상이 되는 그런 가성비라는 거, 가성비의 기준이 처음 됐다고 생각하는 나이프가 바로 이지아웃 폴더입니다. 그만큼 가격대 성능도 좋고, 그다음 그러니까 그만큼 저렴한 값에 꽤 높은 성능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토대로 만든 레스큐 나이프고, 이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팁 끝을 완전히 칼날을 죽인 블러드 팁 타입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풀서레이션으로, 이거는 얼핏 보기에 칼이 아니라 톱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이거는 구조용 나이프의 대표적인 그런 칼날을 보여주고 있는 형태죠. 그 다음에 쉽게 펼 수 있는 원핸드 오프닝 기능과, 그 다음에 잠금 장치가 확실한, 고정이 확실한 백락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큼직한 이 클립은 뭐 꼭 구조용 복장이 아니라도 일상인들의 뭐 바지라든가 셔츠 등에 쉽게 거치할 수 있는 그런 클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두 가지 소개시켜드린 거는 기존에 이제 또 폴더 나이프에서 변형된 걸 하면은 좀 더 좀 전문화된 이런 또 레스큐만을 위한 그런 특별한 나이프도 또 존재하죠? 그런 어떤 거 같을까요? 그런 거는 이제 레스큐 나이프의 끝판왕이라고나 할까요? 그 엑스트리마라티오의 레스큐 툴이 있는데, 예, 아 이거는 이 나이프는 어떻게 보기에는 참 오버 스펙이라고 할 정도로, 아 너무 너무 무거운데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이 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도 일단 크기가 다른 나이프를 압도하는 크기에 너무 큽니다. 비교하면 뭐 이 나이프 접었을 때 크기를 비교해 봐도 이건 뭐 나이프라기보다는 차라리 어떤 무슨 브릿지 툴이라든가 이런 거에 가까운 느낌을 주는 상당히 둔중한 제품인데, 물론 지금의 엑스트리마 라티오 제품과 초기 엑스트리마 라티오 제품이 좀 다르긴 합니다만, 초기의 엑스트리마 라티오는 주로 둔중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어떤 이건 뭐 여담이긴 합니다만 롤 모델이라고 할까요? 어떤 스트라이더 같은 걸 의식해서 그렇게 만들었지도 모르는데, 당시가 이제 또 2000년 초반이었죠? 예. 스트라이더가 또 한창 잘 나갈 때. 그래서 이 당시에 나오는 엑스트리마 라티오의 제품들은 대부분 둔중한 형태를 하고 있었고, 약간 보기 좀 오버스펙이 할 정도로 그런 형태들이 많은데, 이 멀티투도 거기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 탄토형의 칼날인데, 이거는 뭐 참 구조형이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거는 구조형이지만 뭐 군용의 어떤 작전 같은 데 쓰는 이런 용도의 어떤 종합 툴이라고 볼 수 있겠죠. 레스큐 기능이 물론 없는 건 아닙니다만, 거기에 또 이제 이 유리를 파쇄할 수 있는 글라스 브라이크 기능이 있고, 아니 망치처럼 생겼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안전장치로 백락을 활용하고 있지만 한 번 더 락을 걸어주기 때문에 이거는 이렇게 해서 접히지 않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 있는 이 벨트 커터, 이게 좀 오토매틱 방식으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이거는 확실히 군용 어떤 구조 툴이라든가 어떤 뭐 작전용에 쓰는 그런 거에다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용 툴, 기어급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실제로 이 제품은 영화 속에 나온 적이 있죠. 미션 임파서블 3에서 그 비행기에서 그 토끼발이 뭐야 올 때 누르면서 그거를 그 고문 비슷하게 하여튼 그 용의자가 그 턱 앉아있는 의자의 벨트를 끊어서 뭐 위협을 한다든가 그 장면에서 나왔었습니다만은, 한번 뭐 시간 되시면 확인해 보시죠. 찾아보면 되겠는데요. 아마 그렇게 자료 영상을 뭐 크게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나마 이 칼이 영화에 나왔던 그런 좋은 증거입니다. 아, 이건 좀 너무 좀 과도하게 좀 너무 좋은 것 같고. 또 하나 이제 무슨 이렇게 이제 밀코프 체코슬로바키아의 이제 이 나이프 메이커인데, 이 나이프는 주로 이제 그 오토매틱 제품들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오토매틱이라 해도 이제 클래식 타입의 그런 스위치 블레이드 타입이죠. 예를 들면은 이렇게 펴지는 거.
그러니까 이 칼날은 전형적인 구조용 칼날을 보여줍니다. 끝에가 일단 휘었고 여기 벨트 커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칼날 전체가 서레이션이어서 쉽게 천을 자를 수 있게. 그러니까 이 서레이션 타입에 이 칼날이 들어가는 이유는 그 뭐 옷이라든가 뭐 천, 로프 이런 걸 자르는 데는 서레이션이 또 그냥 민날보다는 이런 톱날 형태가 훨씬 유용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민날 형태의 경우에는 칼날 예리하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톱날은 쉽게 무뎌지지 않는다는 또 장점이 있거든요. 네. 물론 이 갈아야 할 전용 또 무슨 뭐 툴이라든가 샤프너 써서 하겠지만 웬만큼 써선 이건 쉽게 무뎌지지 않는 방식이라 이런 네. 식으로 많이 쓰고 있죠. 서레이션 방식이 뭐 솔직히 뭐 많이 거의 안 갈아도 뭐 만약 이빨이 나가거나 깨져도 거의 이제 깔끔하게 무슨 회를 뜰 때처럼 깔끔하지 않겠지만은 그 예쁘게 썰리지 않지만 확실하게 썰리거든요. 그럴 때는 보는 썰리는 썰리는요. 그다음에 이 나이프의 또 하나의 점은 요 뒤에 이게 이제 글래스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거죠. 네네. 그리고 또 이 나이프가 좀 특이한 점은 많이 뭐 있네요. 특이하네. 아 유리칼이 들어있다는 거죠. 어. 그러니까 유리를 대고 자른다는 건데 글쎄요. 이건 좀 어떤 테스트 한번 해보면 좋은데 요즘에는 뭐 보통 뭐 3단봉이든 뭐든 이런 구조자가 피구조자가 안에 있으면은 유리를 부수는 게 일단 요즘은 또 기본적인 거라 이거는 약간 좀 발상이 좀 구시대적인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만 좀 이것이 좀 재미있는 점이긴 하죠. 아 그다음 또 아 요거 잠시만요. 이 제품은 어이 뭐인가 이거는 또 이 제품은 또 어떤 제품이죠? 자 보통 나이프에 좀 관심이 있거나 예전부터 나이프를 좀 모으셨던 분들은 이 나이프 이 핸들만 봐도 이게 어떤 나이프인지 아실 겁니다. 이게 그 유명한 그 2000년대 독일 공수부대가 썼던 일명 중력칼이라는 건데 분명히 접는 방식의 칼입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옆으로 펴지는 방식이나 수직으로 펼쳐지게 돼 있죠. 그러니까 먼저 락을 해제하고 그냥 중력에 의해서 칼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고정하게 되면 이렇게 칼날이 고정되는 거죠. 집어넣을 때는 마찬가지로 거꾸로 중력에 의해서 들어가는 방식. 그냥 아주 단순한 거긴 하죠. 락을 이제 이렇게 잡는다는 게 좀 특이한 거긴 한데 원래 이제 이 방식의 나이프는 여기에 일반 칼날이 들어있어서 공수부대용으로 다용도로 썼던 건데 이건 이제 칼날만 바꿔서 구조대용으로 이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방식의 이제 칼날은 좀 칼날의 고정이 좀 이게 확실히 안 돼서 유격이 좀 많기 때문에 덜그덕거린다는 게 좀 그런 게 있긴 한데 뭐 쓰는 데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신뢰성은 확실하겠네요. 안 펴지거나 이런 일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구조가 아주 단순하다 보니까. 이건 뭐 고장날 염려가 없죠. 그다음에 또 이런 나이프에 이제 그 보시면 여기 옆에 이제 글라스 브레이크 기능을 할 수 있는 돌기 하나 박혀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원래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 공수부대용 그런 나이프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일종의 뭐 다용도로 쓸 수 있겠죠. 뭐 펀치도 쓸 수 있고. 근데 이건 기본적으로 그 매듭 같은 게 꽉 묶여져 있을 때 그걸 하나 풀기 위한 어떤 그런 매듭 해제용 송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뭐 공수부대 같은 게 로프를 쓰는 일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게 꼭 필요했었죠. 그러니까 이런 송곳, 매듭 해제용 송곳이 들어있는 것은 이제 이런 뭐 요즘에야 뭐 공수부대용 칼이라고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에도 요트 마스터라든가 요트용에 있는 그런 세일러 나이프라는 그런 데는 꼭 이런 기능이 들어있죠. 뱃사람들이 매듭을 많이 쓰니까 그런 걸 빨리 풀을 때 이런 예리하진 않지만은 송곳을 넣어가지고 풀을 때 이런 용도로 있는 칼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요거는 조금 좀 복합적으로 생긴 것 같은데 요거는 또 이게 어떤 거죠? 이건 그 이탈리아가 폭스 나이프의 그 멀티 툴인데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멀티 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자 일단 칼이 하나 있고요. 예.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가운데는 툴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 단안한 툴인데 뭐 사슴뿔 모양처럼 뭐 병 따개도 되고 뭐 깡통도 딸 수 있고 그다음에 육각 렌치도 쓸 수 있고 자 근데 여기 이제 하나 재밌는 거는 여기 이제 이 벨트 커터용 커터 오토로 돼 있네요. 네.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엑스트라티오라든가 그다음에 밀코표 제품을 보면 이런 겉혹이 아니 이제 커터가 쉽게 펴지도록 이렇게 오토매틱 기능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실제로 이 한 손만을 이용해서 칼을 펼쳐야 되는 경우가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있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이런 것이 오토 기능을 하고 있고 또 여기 이제 마찬가지로 글라스 브레이커가 기능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왕 또 간 김에 또 오늘 준비한 게 뭐냐면은 그 저희 지인께서
그 협찬해 주셨던 건데 이 제품은 오스트리아의 에스카라는 구조대, 소방대들이 많이 실제로 많이 사용하는 방염 그런 장갑이거든요. 어우 아주 그 뻑뻑합니다. 아주 뻑뻑하고 이제 뭐 높은 온도에 그 화염에서도 버틸 수 있는 장갑인데 기본적으로 이런 레스큐 나이프를 써야 되는 상황에 구조대원들 아마 이 정도 장갑을 아마 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늘 가지고 있는 오늘 준비한 나이프들을 한번 오픈 테스트를 간단하게 해보려고 하는데 일단은 원핸드 나이프 같은 걸로 한번 해볼게요. 뭐 이지아웃 또 나름대로 또 이제 또 원핸드 나이프를 쓰기 좋은 칼이라긴 한데 아유 좀 일단 어렵지만 이렇게 오픈이 가능하고 접는 것도 이렇게 지금 가능하네요. 아이고요. 자, 잡아보겠습니다. 하여튼 뭐 가능은 합니다. 일단 어렵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두 번째 트레이지 또 저는 흔든다던가 스냅으로는 열리진 않고요. 썸스터드가 조금 불편하게 합니다. 그래도 썸스터드로 어휴 좀 쉽지 솔직히 쉽진 않네요. 자, 어우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역시 썸스터드 방식은 장갑을 끼는 상태로 조금 좀 불편한 것 같네요. 또 이제 또 저번에 소개시를 한번 스파이더코의 또 우리 엔듀라를 모델 한번 써보면은 예 주권 장갑 꼈지만은 또 이렇게 좀 이제 오픈이 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접는 것도 또 이렇게 쉽진 않지만은 이게 접을 수 있네요. 그다음 또 중력 나이프. 아 중력 나이프도 아까 이렇게 했었네. 아 제끼고 레버를 제껴서 누른 상태에서 다시 제껴 다시 이걸 접어야 되는데 아 예 됐습니다. 중경 나이프도 어느 정도 가능이 다 하고 다시 접을 때는 어우 한 손으로만 하기가 쉽지 않네요. 눌러야지. 아 여기서 누르면 이렇게 접히는 방식. 아 까지 두꺼운 장갑을 과연 아휴. 많이 쓰진 않을 것 같습니다만. 아 근데 이 정도 아니요. 이 장갑이 되게 기본이에요. 되게 이쪽에서는. 그다음 방염까지는 뭐 아유. 산악 같은 데서 이 정도 방. 그다음에 또 이제 그래서 확실히 이럴 때는 오토나이프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오토나이프 레버 정도 열어줄게요. 열어주고 역시 오토가 편리한 것 같습니다. 아씨 오토나이프 정리 접히고. 어쨌건 뭐 이런 상황에서 빨리 접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펴는 거는 빨리 펴야겠지만 얼마나 편리하고 빨리 펴지느냐 이게 문제니까. 다음에 또 역시 이거 락이 있었나? 네, 없어요. 없습니다. 편리합니다. 오토나이프 접을 때는 접을 때 라이너 락인가요? 아니요 버튼 누르고요. 혹시 이런 걸 접을 때는 이제 오토 나이프가 편리한 것 같네요. 그다음에 대망의 또 장갑으로 불가능할 거라고 봅니다만. 되네. 커터야 뭐. 이제 있으면은 뭐 이 정도 탁트로 말해도 됩니다. 이게 또 편리하네요. 그 썸스터처럼 바짝 붙어 있는 거는 장갑으로 펴기가 거의. 이렇게 또. 코딩하고 망치 쓸 수 있고 나이프는 이거는 역시 스터드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번외로 하면은 다른 오토나이프도 테큐얼 나이프 같은 것도 오토가 많이 있는데 확실히 이런 그 무거운 장갑을 이렇게 착용한 상태에서 이렇게 빠른 오픈을 하려면은 확실히 좀 이제 스터드 방식보다는 확실히 이런 썸홀이라던가 이런 방식들이 좀 더 좀 그 유리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저희가 좀 약간 시간이 있어서
나가서 이제 뭐 여러 가지 그 커팅이라던가 이런 시연을 해보면 좋겠는데, 저희가 실내에서 하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시연은 못 해봤는데요. 지금 뭐 나이프 같은 경우가 너무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뭐 이게 무슨 뭐 위험한 거, 그나마 요즘에 좀 인식이 좋아서 아웃도어용 나이프를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이런 어떻게 레스큐 나이프 같은 거야말로 주변 사람들한테 그 나이프가 위험한 도구가 아닌 그 위급한 상황이나 구조가 필요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올바르게 그 활약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가지의 그 나이프의 도구의 그런 사례를 보여주는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뭐 일반 구조대원분들도 많이 쓰시긴 하시지만은 이렇게 너무 큰 거 말고 이렇게 작은 레스큐 나이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너무 좀 흉측하게 생긴 거 말고는 이제 차량이라던가 뭐 이런 쪽에 비치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도그로스의 나이프 가장 충실한 레스큐 나이프에 대해서 여러분을 살펴봤습니다. 물론 모든 도구가 그렇겠지만 특히 나이프는 무기와 도구를 공존하고 있는 어떤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또 위험하게 보시는 분도 많을 테고, 또 반대로 이렇게 사람의 생명을 살려서 내가 쓸 수 있는 그런 도구로서 역할도 하기 때문에 그런 걸 비교해보는 어떤 좀 의미 있는 그런 예. 토크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앞으로도 이제 나이프 토크에서 일상에서 아니면 특수한 상황에서 활약을 하고 도구로서의 한몫을 할 수 있는 나이프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나이프 토크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저희 유튜브, 그 다음에 각종 페이스북, SNS 쪽에서 포스팅하고 있는데 많은 관심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도와주신 편집자님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